여기가 우리나라의 모든 표준 단위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그분들은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장난을 좋아하니? 이렇게 묻는 일은 절대로 없고 나이가 몇이니? 남매가 몇이니? 몸무게는 몇이니? 아버지는 얼마나 버시니? 같은 걸 물어본다. 그제서야 그 친구를 아는 줄로 생각한다. 이 단락은 앙뚜앙드 생텍쥐페리가 사하라 사막에서 표류되었을 때 경험을 가지고 쓴 소설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아이들의 시선에서 어른들을 바라봤을 때의 묘사를 깊이 있게 표현한 단락입니다. 소설가 생텍쥐페리는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어른들의 행위에 대해 염증을 느끼며 필요한 정보만을 빠르게 캐치하려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어른들의 실용주의적 모습을 소설이라는 매력적인 도구에 힘을 빌어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실용주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부인할 수 없는 행태, 숫자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는 측정이라는 행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관점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죠. 주식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관한 주가지수, 평균 수명, 출산율, 하다못해 학업의 성취도까지 온갖 것들을 숫자라고 하는 척도를 이용해 측정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숫자가 무슨 만학의 근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정형화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실체를 잡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개념에 대한 실체를 잡게 된 것이니 어찌보면 숫자가 정말 위대해서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을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언제부터 우리 인간은 수학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나타난 수학적인 지식 또는 어떤 준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측정된 이러한 지식들을 믿을 만한 지식으로 여기기 시작한 걸까요? 그 이면을 알기 위해서는 과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과학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다시 말해서 수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측정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신뢰도, 정밀성을 말이죠. 과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16세기 초부터 17세기 후반까지의 과학혁명 기간은 바로 이 측정에 관한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운동학의 기초를 닦았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물체가 어떻게 가속운동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맥을 짚어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만들어 이동하는 거리를 쟀으며, 세종대왕이 장영실 등을 동료해 개발한 치국이 역시 비가 얼마나 오는지에 관한 값, 강수량을 측정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으로 볼 때 측정이라는 행위가 과학의 발달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한 측정이라는 행위를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그 측정을 할 때 베이스가 되는, 즉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아주 기본이 되는 측정의 기준 단위를 SI 유닛,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이 SI 유닛은 총 7가지의 단위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이, 시간, 광도, 질량, 온도, 전류, 몰, 이 그것들이죠. 길이의 경우는 지구의 극점으로부터 적도까지의 거리를 1000만분의 1한 간만큼이 1m가 되도록 백금, 이리듐으로 만든 합금을 통해 원기를 만들었었는데, 이 원기가 온도나 주변 환경에 의해 길이가 들쭉날쭉해서 정확하게 길이를 보존할 수 없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변하지 않는 에너지 흐름의 속도, 즉 빛의 속도를 이용해 1m를 빛이 진공해서 2억 9,979만 2,458분의 1m만큼 움직인 거리로 재정의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원기 1m를 이용해 빛의 속도를 계산한 값을 2억 9,979만 2,458m로 정의한 다음 그 빛의 속도를 이용해 다시 1m를 재정의한,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1m는 전부 다 빛의 속도를 통해서 정의된 1m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변하지 않는 1m를 가졌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우는 어떨까요? 고대부터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하루의 길이를 24로 나눠서 1시간으로 정의하고 다시 그걸 디테일하게 쪼개기 위한 60분, 그 1분을 다시 60초로 나누는 60진법을 이용해 1초를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어느 궤도상에 있는지에 따라 하루의 길이가 1년을 주기로 들쭉날쭉해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각도에서는 매우 정교하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진자의 운동을 통해 1초를 새로이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자 또한 기계인지라 오차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기압과 온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한 진동을 하는 대상, 원자의 진동을 통해 1초를 다시 재정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의된 1초는 세슘 원자가 91억 9,263만 1,770번을 진동하는 매우 섬세한 시간으로 재정이 되게 됨으로써 아주 정밀한 1초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본 단위들 중 아직도 원기를 이용해서 그 기본 단위의 값을 측정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질량의 SI 유닛입니다. 질량의 SI 유닛은 0도씨의 순수한 물 1리터의 무게를 1kg으로 정의한 값을 길이의 원기로 사용했던 금속화합물 백금 일리듐으로 만들어 쓰고 있으며 보관 상태가 매우 철저하기 때문에 큰 차이로 변동이 되진 않으나 스케일이 커지게 되면 이러한 미미한 양의 차이도 얼마든지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킬로그램을 얻는 건 앞으로의 과학을 위해서라도 필수 불가결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의 과학계에서 킬로그램을 무엇으로 정의해야 될지에 관한 상수를 찾는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 상수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기술,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드디어 그 기술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게 될 수 있었음과 동시에 다가오는 11월 드디어 킬로그램이 불변하는 어떠한 한 상수에 의해서 재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 상수가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를 대표하는 상수,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플랑크 상수를 통해서 킬로그램을 재정의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플랑크 상수를 지금의 킬로그램으로 정의를 해야겠죠. 이곳은 첨단 측정 연구동 지하 실험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킬로그램을 정의하는 키벨 밸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을 만나서 그 키벨 밸런스가 어떻게 플랑크 상수를 재정의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이제 무게를 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자기력이요? 예, 일반적인 저울이라고 사실 같다고 저울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와 전자기력을 비교해서 평형을 맞춰요. 그러면 네. 이 웨잉 모드는 일반적인 전자저울에서 사용하는 거랑 같거든요. 네. 그러면 물체의 무게 mg고요. 물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고요. mg고요. 네. 그다음에 전자기력은 전류에 비례하는 거예요. 전류 네. 곱하기 비례 계수가 있겠죠. 자기장과 골 도선의 길이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보통 일반 키브 밸런스. 키블 저울은 영국의 과학자 브라이언 키블에 의해 1975년에 고안된 아주 특별한 저울입니다. 보통의 저울은 한쪽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두고 다른 한쪽에는 질량수를 두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해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키블 저울의 한쪽은 전자기 유도력을 이용해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키블 저울이 구동되는 모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웨잉 모드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빙 모드이죠. 먼저 웨잉 모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키블 저울에 1kg의 원기를 달아 무게를 만들고 영구 자석을 설치한 뒤 전류를 흘려 전자기 유도력을 만들어 두 힘이 평행이 되도록 전류를 조절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중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힘인 mg와 전자기력에 의해 유도된 힘 bli가 같아지게 되어 mg는 bli로 방정식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m은 원기를 갖다 놓은 것이니 문제없고 G도 이 실험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정확한 G를 아주 정밀하게 미리 측정해 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B와 코일의 아주 정밀한 길이 L을 측정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웨잉 모드 하나만으로는 플랑크 상수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모드, 무빙 모드입니다. 무빙 모드는 말 그대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바로 그 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해서 무빙 모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 또는 아래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코일은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주게 되고 바로 그 기전력 V의 값은 V는 BL small V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B 역시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B 그리고 L 또한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코일의 아주 정밀한 길이가 됩니다. 코일이 움직이는 속도 small v만 알 수 있다면 기전력 v는 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웨잉 모드에서 만들어진 BL과 무빙 모드에서 만들어진 BL이 완전히 동일하므로 무빙 모드의 BL 값인 V over small V를 대입하여 양변을 정리하게 되면 VI는 MG small V라는 결과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VI는 전자기학에서의 electrical power, 즉 전력을 나타내며 MGV는 역학에서의 mechanical power, 역학적 인류를 의미합니다. 양쪽이 다 power, 즉 인류를 나타내는 값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 키블저울을 다른 말로 파워저울이라고도 한답니다. 이제 이식을 이용해서 플랑크 상수를 유도해내면 되는데 어디에서 플랑크 상수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전압과 전류로부터 튀어나온답니다. 전압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셉슨 효과를 이용해야 합니다. 두 개의 초전도체를 가까이 두고 그 사이에 마이크로파를 방출시키면 두 초전도체 사이에는 직류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조셉슨 정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조셉슨 정션에서 발생하는 전압은 V equal HF over 2E만큼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조셉슨 정션을 얼마나 이어붙이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플랑크 상수를 이용한 아주 정밀한 전압을 측정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전류를 해결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정리됩니다. 전류 I는 옴의 법칙에 의해 V over R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의 V 또한 조셉슨 정션으로 구해낼 수가 있죠. 문제는 R인데 이 또한 양자 홀 효과라는 방법을 이용해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결과식인 1 over I, H over E 스퀘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앞선 VI는 MG small V의 식에 다 때려박은 뒤에 플랑크 상수 H에 대해 정리하면 H는 4 over IN square 곱하기 MGV over F square 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1kg의 원기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플랑크의 상수 H의 값을 아주 정밀하고도 첨예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얻어낸 플랑크 상수 값을 이용해 다시 1kg을 재정의함으로써 변하지 않는 상수인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 변하지 않는 1kg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국제 단위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인공물을 기준으로 플랑크 상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니까 역학적인 단위계하고 전기적인 단위계를 비교해서 플랑크 상수를 측정하는 거였고요. 네. 내년부터는 플랑크 상수값이 고정되기 때문에요. 물체의 질량을 고정된 플랑크 상수값으로부터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킬로그램이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일상에서 바뀌는 건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당장 어제 산 물건이 더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내 몸무게 또한 더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는 일,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아주 작은 값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정이가 매우 의미 있는 이유는 아주 작은 세계를 측정할 때, 즉 양자역학의 세계를 측정할 때는 이러한 기준이 매우 디테일한 기준으로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전문적인 과학의 영역에서 측정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었다는 점, 즉 측정이라고 하는 것에 베이스를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 의해서 이 킬로그램의 정의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죠. 모든 응용과학,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우리가 당장 이용하고 있는 전자시계, 이런 데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아주 작은 회로의 소자도 전부 다 양자역학의 발달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킬로그램의 제정의가 순수 과학의 발달을 도와주고 그러한 순수화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술, 즉 응용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다고 할 때 이러한 정의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두 번 다시 없을 수도 있는 플랑크 상수를 정의하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의 과학의 발달에 무궁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채널의 알람소리를 듣고 찾아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키블저울의 상세한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이관철 박사님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쿠키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여러분의 시청과 후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 채널의 직접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후원을 통해서 과학쿠키에 힘이 되어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X상수값은 올해 11월에 고정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플랑크 상수를 측정하는 실험은 없고요. 이제 남아있는 건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다른 물리량들, 이제 1kg의 축을 잰다든지 작은 질량을 잰다든지 네. 다른 물리 실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기준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죠. 단위가 이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조금 약간 회피하는 거죠. 단위의 혁명을 보시는 네.